찔려서 씻기려고. 여름철에 좀 안 좋은 게 제일 먼저 물부터 갈아주거든요. 담벼. 네, 안녕하세요. 파운드리 사업부 CE팀 기술지원 1그룹에서 아시아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복이라고 합니다.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기술 관련 요청사항이나 Q&A에 대한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오늘 국내 고객께서 회의차 내방하시는 일이 있었고 제가 VIP 고객 배지를 미리 받아놨고 저희는 이제 보안사업장이라서 마음대로 통행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프리패스입니다. 조금 있다가 어차피 고객님들 오셔서 회의실 세팅 좀 해야 되니까 잠깐 같이 가실래요?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아, 이따 자료랑 이런 것 좀 확인 좀 미리 해놓으려고요.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미리 체크를 해놔야 돼요. 네, 금복님. 네. 여름 차가 없는 차세요? 진짜 말해야 돼요? 저 올해 19년 차인가?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연차가 이제 헷갈리는 수준이라서. 근데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팅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렇죠. 지금은 직접 다 고객 대응하고 다 합니다. 연차 상관없이. 제가 근무하는 자리입니다. 이게 뭐 많은데요? 뭐 삼성이 근무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물건들이 정리가 되질 않고 쌓이고 있어요. 제2의 집처럼 제가 좀 집에서 쓰는 물건들도 좀 많이 갖다 놨습니다. 핸드크림 같은 것도 많이 한두 개 갖고 온 게 아니고 몇 개씩 갖다 놓고 있고 한 일곱, 여덟 개 될걸요? 일곱, 그럼 좋다는 핸드크림은 아마 제가 다 써봤을 거예요. 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 닿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어떤 봉사활동이요? 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이 삼성생활을 출연하게 된 계기를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? 동호회 회원을 300명 만드는 게 목표라서. 사내 동호회? 네, 사내 동호회입니다. 지금은 한 회원 수가 한 195명 정도? 동호회 많이 많이 가입 좀 해주세요. 다양한 연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.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. 돈도 못 버는데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회사 다니니까 평일에 돈 아예 안 쓰는 날도 많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 진짜 입사했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뭐 지금 라면을 바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잖아요. 그때는 라면은 군대식 라면이었어. 언제 가면은 나는 면이 다 불은 거 거기다가 국물 하나 이렇게 해줬었거든요. 몇 년생이에요? 98년생. 회사 생활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? 저는 저희가 고객 요청 사항을 내부에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걸 보내면 뭐가 불편할까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, 최대한 좀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관리하면서 그냥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둘이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? 가장 일을 가장 많이 같이 하니까. 나랑 맨날 둘이. 근데 이제 성격이 약간 좀 정반대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뻔도 했는데 잘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. 그 타협점이 이제 맞추는 거지. 제가 역시 맞아요. 소통이 제일. 아, 그건 진짜 맞아. 구일이랑 하는 과제는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. 재환님은 저번 주랑 똑같이 전사 청소할게요. 또 키우고 전사 청소하고 그러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물부터 갈아주거든요. 우리도 맨날 정수기에서 새물 먹으면 좋잖아. 물부터 먹고 있어. 새물부터 먹고 있어? 응? 여름철에 좀 안 좋은 게 구더기가 많이 펴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거는 조금 소름이 끼치면서 이제 있죠. 야! 담벼! 이 친구가 원래 두 놈을 같이 구조했는데 한 놈이 지금 안 보이네요? 지난주까지 있었던 놈이 어디 갔지? 딴 방에 가 있나? 응? 술 차시죠? 술 차죠? 제 나이가 몇인데 엄청 힘들어요. 지금 제가 데려올에는 하반신이 마비돼서 이렇게 못 걸어가지고 오물이 많이 묻어있어서 좀 불려서 씻기려고. 아, 이게 처음에는
얘도 싫어했어요. 낯선 사람. 왜냐면 우리도 내가 몸 아프면 건드는 거 싫어하잖아. 근데 이제 자기한테 해가 되진 않는다는 걸 알잖아. 목욕을 시키러 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막 저거 하진 않아요. 예민해요. 근데 이렇게 봐봐. 오늘은 기분 좋게 주무셔. 응? 근데 똥 여기 이거 이렇게 다 있잖아.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또 다 늙어서 지 몸 하나 건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면 마음이 좀 그래. 진아야, 어? 국회 금복이가 본캐 금복이한테. 나 갑자기 눈물을 흘렸는데. 국회 금복이가 본캐한테? 나한테는 우리 애들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회사 다니는 게 내 목표였으니까 힘들어도 좀만 좀 버티라고. 서로 본캐도 국회도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해가면서 잘 견뎌보자고.